안녕하십니까. 108자재 공부하겠습니다. 105번, 1년 번호 105번. 바닥이 없는 타인의 쓰레기통이 되어야 하고, 먼지가 없는 거울을 배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닥이 없는 쓰레기통. 딴 사람의 쓰레기통입니다. 바닥이 없는 쓰레기통이라면 아무리 넣어도 말하자면은 차지 않죠. 그러한 그 쓰레기통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훌륭한 사람으로 취급받기를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어찌 남의 쓰레기통이 되고자 하겠습니까? 근데 성무스님은 그랬습니다. 쓰레기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바닥이 없는 쓰레기통. 뭐 바닥이 있으면 얼마 넣지 않고 바로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렇게 차고 넘치게 되면 그건 뭐 얼마 담지를 못하죠. 바닥이 없는 타인의 쓰레기통이 되어야 하고. 먼지 없는 거울을 배워야 한다. 남을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쓰레기통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먼지가 없는 거울을 배워야 한다. 먼지 없는 깨끗한 정말 자기 자신을 원만히 잘 반조하고 비출 수 있는 그런 거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그 깊이 있는 그런 그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번, 번뇌를 자기의 마음속으로 해소하는 것은 지혜이고, 이득을 타인과 나누어 누릴 수 있는 것은 자비이다. 그렇습니다. 이 108자재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복의 문제, 또 인연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지혜의 문제, 자비의 문제. 뭐 부처님께서도 뭐 그런 문제가 제일 관심이 있었듯이 역시 불교는 그러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번뇌를 자기의 마음속으로 해소하는 것은 지혜다. 지혜가 있어야 번뇌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득을 타인과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자비다. 그랬습니다. 자비가 있어야 자기가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뭐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체력까지도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과 나누어서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자비입니다. 지혜와 자비죠. 불교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혜와 자비입니다. 정말 뭐 천번만번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해도 넘치지 않는 그런 그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107번,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은혜를 마음에 품고 간직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아라. 늘 수행하는 사람들을 좀 의미 있게 자기 그 성장을 자기 발전을 꾀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늘 간직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잘 살펴야죠. 그리고 은혜를 마음에 품고 간직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아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입고 삽니다.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 산천초목과 천지만물과 저 태양 이런 것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삽니다. 그런 은혜들을 마음에 품고 간직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아라. 늘 난 은혜를 입고 있다, 빚을 지고 있다, 이 주변의 모든 것으로부터 이러한 그 은혜 때문에 고마움을 항상 느끼고 있다, 이 생각을 하면은 낯선 사람이 지나가더라도 고맙게 생각이 들고, 아는 사람은 더 말할 나위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8번, 108자재요 할 때, 이제 1차 108번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정화하려면 욕구를 줄여서 자족하고, 사회를 정화하려면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정화하려면 욕구를 줄여서 자족하고, 그러니까, 소욕지족이라고 하는 말씀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 어떤 그 평화를 가져오고, 하려면은 소욕지족, 어떤 그 욕구를 줄이고, 그리고 만족할 줄 아는 거, 자족할 줄 아는 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지족이 제일 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제일 가는 부자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정화하려면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라. 무슨 뭐 거리 청소도 잘하고 쓰레기 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늘 보살피려고 하는 그런 그 자세.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뭐 중국과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제는 유럽과 미국까지도 그리고 전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스크를 가지고 풍리를 누리려고 하고 가짜 마스크를 만들어서 팔고 뭐 등등 그런 그 인간의 그 욕심이 저지르는 그런 그 일들이 너무 많이 보도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제부터 우리가 바꿔야 하고 고쳐야 할 줄 압니다. 제 1차 108자재어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승부하십시오.